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2017년 3월 2일 기아아트 군수공장. 오늘은 64레벨 고레벨 계정으로 1턴클 먼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맵을 보면 오늘은 레이저가 많네요. 레이저가 좀 많아서 바로 본부 딜을 할 때 슉을 좀 잘 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본부 HP 14만에 46만 6200, 60만 6200, 60만이 넘어가네요. 자, 오늘은 여기 레이저가 많아서 이 레이저들을 쇼크를 어떻게 묶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이저에 잘못 맞으면 주카가 한 번에 몰살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오늘은 헤비 주카를 사용할 건데, 헤비를 앞쪽에 세워서 여기 로켓 발사기 공격을 맞아주고, 여기 레이저와 여기 기관까지 해서 1쇼, 여기 레이저 2쇼, 여기 충격탄 발사기랑 쇽런처, 여기 쇽런처, 여기 충격탄 발사기까지 해서 또 1쇼, 그리고 여기 레이저까지 해서 4쇼, 이렇게 4쇼 딜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계획대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여기 지뢰 제거는 해야 됩니다. 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만큼. 자, 일단 지뢰 제거부터 잘 되라. 하나 더. 오케이, 지뢰 제거 깔끔했죠. 네, 지뢰 제거 깔끔하게 됐고, 자, 이제 올라가기만 잘하면 되는데, 자, 이 연막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내려줍니다. 자, 바로 연막 하나 더. 인식되면 안 돼요. 오케이, 잘 됐죠. 네, 인식되면은 공격이 빨리 날아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슉 연막 하나 더 해서, 여기선 이 연막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본부를 찍어줍니다. 자, 바로 본부를 찍으면 이렇게 좀 넓게 퍼지지만 연막 안에서 잘 대기하고 있죠. 자, 이제 쇼크를 잘 쳐야 돼요. 자, 쇼크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제대로 됐어요. 지금 앞쪽에서 헤비가 화염 방사기랑 런처 공격 맞아주죠. 자, 뒤에서 주카가 안전하게 딜을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한 방 더. 오케이, 네, 마지막에 쇼크 타이밍이 다 돼서 레이저 공격이 날라왔지만 충분히 딜을 넣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1턴클 성공했습니다. 어우, 플레이가 딱 생각한 대로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아아트 군수공장 1턴클 먼저 도전해봤는데, 생각한 대로 플레이가 잘 돼서 1턴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이저가 많기 때문에 주카를 활용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해서 플레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쇼크를 한 방 줄이기 위해서 진격 해주를 선택했고, 다행히 생각대로 플레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